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어머니가 뭐 많이 아파하시고 4학년 되니까 좀 엄마가 무슨 큰 병에 걸렸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집안 상황이 됐던 거지. 사실 어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정말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. 그냥 어머니를 어쨌든 살리려고 아버지가 전 재산을 다 쓰셨고, 어머니가 이제 항암 치료도 받으시고 근데 수술을 안 하셨어요. 왜냐면 그 당시에는 어떤 그 의학의 기술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술하면 금방 돌아가신다고 그랬거든. 수술을 안 받고 조금 더 오래 살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? 아버지가 엄청나게 그런 방법들을 찾으셨던 기억 나고. 꿈처럼 다가온 어떤 거에 돈을 많이 날리셨냐면, 아 내가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아파. 아 나 무슨 커피숍 같은 거 하고 싶어. 그러면 아버지가 뭐 동네 이런 데다 차려주셔도 되는데 막 명동에 아주 큰 커피숍을 차려주시고 어머니 하라고 그러면 엄마가 한 달 두 달 좀 하시다가 몸이 안 좋으시니까 방치를 해. 그럼 망하는 거야. 그럼 그 돈 다 날리시는 거야. 그리고 한 번은 방직 공장을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고 아버지한테 그랬대요. 거기서 이제 불 나간 거예요. 그리고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보시고. 뭐 심지어는 뭐 엄마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하면은 그 고통을 잊으실까 해서 아버지가 다 좋은 데다 다 이렇게 차려주시고 이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그런 거에 그 소진하셨다고 하더라고.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상한 사기꾼한테 만나갖고 이 주문을 외우는 스피커를 물에다 갖다 놓으면 물이 맑은 물로 변하고 그거를 환부에다가 물수건을 얹어놓고 막 주문을 하면 수건을 갖다 짜면 진짜 구정물같이처럼 이렇게 뿌연 물이 나왔어. 그러니까 그게 뭐 고친다고 그래갖고 그거를 그 당시에 뭐 1억인가에 주고 그 테이프하고 스피커 하나를 사갖고 들어오신 거야. 바보같이. 그래서 내가 그 주문을 아직도 외워요. 왜냐면 내가 해드렸거든. 그 주문이 옴 마리아늄 옴 마리아늄 병천수도 김제 금침시다와. 근데 엄마가 그걸 해서 나은 것도 아니고 뭐 나중에 아버지가 사기 당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뭐 그랬던 기억도 나고. 엄마가 정말 어떤 일을 할 때 웃고 아픔을 못 느끼면서 집중하는 일을 한 가지 발견하셨대요, 아버지가. 친구들하고 고스톱 치실 때 가장 많이 웃고 또 아프다는 말을 안 하셨대요. 뭐 도박성 있게 친 건 아니고 그냥 10원짜리, 100원짜리 뭐 이렇게 치신 것 같아요. 그 엄마가 좋아하시는 걸 아버지가 보시고 생각을 하셨대요. 친구분들을 엄마 근처에 살게 하셔갖고 매일 엄마하고 몇 시간씩이라도 좀 놀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셨는데 전부 친구분들이 뭐 사방에 다 퍼져서 멀리 막 경기도 사시고 막 이랬었었나 봐요. 그래갖고 친구분들 사시는 데를 다 정리하고 우리 집 주변으로 다 집을 아버지가 집을 사주셨어요. 친구분들을. 아버지는 사실 엄마가 웃을 수 있는 거라면 뭐 어떤 행동이든 마다하지 않고 하셨던 분이에요.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집을 이사를 간다고 하시더라고. 그래서 이제 반포로 이사를 가신다는 거야. 나는 집이 더 잘 돼서 아주 뜨고 있는 그 강남으로 이사를 가는 줄 알고 갔죠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 이제 수술 안 받으시고 오래 살게 하시려고 전 재산을 다 쓰셨던 거야. 그래갖고 나중에 집도 팔고 모두 팔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말에 엄마가 한번 쓰러지셨어요. 다시 눈을 뜨셔서 아 다행이다.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동생이 내 교실 문을 열면서 오빠 엄마 돌아가셨어 이러는 거야. 신발도 안 신고 막 집까지 뛰어가는데 첫눈이 오고 있었어요.
맨발로 집에 뛰어가면서 생각을 막 했는데 돌아가신 건 아는데 한편으로 이제 막 그때처럼 그냥 기절하신 거겠지. 그렇죠. 믿고 싶지 않죠. 네. 그래서 뛰어가니까 집에 도착하니까 정말 엄마가 돌아가셨더라고. 그 분을 화를 참지 못해갖고 집에 있는 냉장고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누워 계시는 엄마를 껴안고 냄새를 맡으면서 지금 이게 꿈일 거야. 이거 절대로 돌아가신 거 아닐 거야 이러면서 정말 해드려야 되는데 빨리 비키라고 나오라고 그래서 어른들한테 붙잡혀갖고 엄마한테 떨어졌던 그때 기억이 나요. 이제 옛날 방식의 이제 그 장의사가 와 해갖고 염을 하고 이제 창호지로 엄마를 이렇게 다 이렇게 쌓아갖고 누우는데 내가 진짜 어린아이가 바보같이 어린애처럼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면 꿈에 엄마가 숨 막히니까 이거 풀어달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얼굴에 창호지를 다 쓰고 계시니까 이것만 풀어주라고 엄마가 숨 막힌다고 그랬다고 막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나봐. 저거 창호지 혹시라도 엄마가 다시 눈을 뜨면 저 창호지 때문에 숨어주셔가지고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봐. 이틀 동안 이제 엄마 옷을 코에다 묶고 잤었던 기억이 나. 내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집에 들어와서 막 이제 학교 갔다 와갖고 집에 있는데 뭐 엄마가 뭐라고 막 말하는 소리가 안방에서 들리는데 문을 열려고 하니까 문이 잠겨 있는 거야. 그래갖고 막 내가 문을 뜨고 엄마 문 열어 이러고 문을 막 두드렸어.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다급하게 이렇게 하고 문을 열어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엄마가 남겨놓은 유서가 테이프가 있었어요. 그 유언을 녹음을 하셨더라고. 뭐 우리 아버지한테 뭐 여보 내가 뭐 미안하고 저쪽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다가 우리 현석이 좀 잘 부탁해요. 뭐 우리 정란이 좀 잘 부탁해요.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중간에 내가 문을 꽝꽝꽝꽝 두드리면서 엄마 문 열어 하는 게 녹음 테이프에 소리가 들리는 거야. 그러니까 그 유언을 녹음하실 때 내가 그렇게 이제 엄마를 불렀던 게 그 유언 테이프에 다 고스란히 녹음이 돼 있었던 걸 내가 들으면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그 테이프를 듣고 엄마를 이제 용인에 있는 천주교 묘지에 모시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전셋집 하나에 지갑에 달랑 돈 6, 7만 원 남아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. 빈털터리가 된 거지. 집안이 완전히 장례 치르고 나니까 아버지까지 쓰러지신 거야. 지병이 있으셔갖고 아버지까지 쓰러져서 일을 못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사회생활을 못 하시니까 돈을 벌 사람이 없는 거지. 그때가 이제 내 중학교 1학년 때. 뭐 생활보대 상자면 나라에서 뭐 쌀이라도 나왔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전셋집이라는 집이 있었고 근데 그걸 돈을 벌고 유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점점 이제 생활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 거지. 그러다가 이제 내가 우연하게 대학로를 갔다가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분들을 보게 된 거예요. 근데 막 춤추는데 내가 나보다 못해.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막 윈드밀이라고 그래갖고 막 다리 벌려서 이렇게 풍차처럼 막 도는 그런 그 비보잉 기술이 있는데 그거를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전문 댄서들이 한 바퀴 돌고 섰다가 가위질에서 다시 한 바퀴 돌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. 이미 나는 지금 윈드밀처럼 돌고 있었거든.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왜 저걸 저렇게 하지? 답답했던 거야. 분명히 내가 볼 때는 프로 댄서들 같은데 그분들은 외국에 있는 비디오를 받아갖고 그걸 보고 판독을 해갖고 연습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면서 터득을 해나가면서 연습을 하셨던 거고 나는 이미 완벽하게 된 기술의 방법들을 흑인 친구들한테 배워서 연습을 하니까 그 차이가 컸던 거지. 그래서 보다가 이제 어리니까 객기 부리는 것처럼 그 앞에 나와서 막 윈드밀을 돌았어. 내가 난리가 난 거야. 그게 이제 스파크라는 우리나라 최초 비보이 팀이 대학로에서 그렇게
놀고 있었던 건데 내가 거기서 주제넘게 그걸 했던 거지. 나를 부르더라고. 너 이거 어디서 배웠니? 그래서 동네 흑인 친구들한테 배웠습니다. 이랬더니 그래? 너 우리 팀 들어올래? 이래갖고 잘 모르겠어요. 그랬더니 너 여기서 우리 팀에서 춤추면 돈도 벌 수 있어.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아 그럼 할래요. 내가 그때 뭘 했었냐면 아침에 신문 돌리고 우유 돌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중국집 가서 접시 닦고 막 이런 아르바이트를 내가 조금 조금씩 했었거든. 그러니까 나한테는 반가운 얘기잖아. 그래서 하겠습니다. 그랬지. 그 대답이 떨어진 순간부터 나는 거기에 이제 입단을 하면서 이제 스파크 2기로 입단을 하게 되고 그분들 무대를 따라다니면서 춤을 추면서 진짜 돈을 벌기 시작했던 거죠. 내가 6개월치 월급을 계속 못 받았는데 그 사람 매니저가 그 6개월치 월급을 갖고 도망간 거야. 너무 힘들고 괴로웠었어. 단돈 5만 원만 더 주면 팀을 옮기는 의리 없는 댄서가 됐던 거야.